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명절에 시어머니들도 고생을 하시지만 같이 계신 시아버지 혹은 우리 아버지를 위한 음료를 카페에서 추천해드리고 싶거든요. 한 가지 추천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저도 남자지만 사실은 며느리가 준다면 뭘 줘도 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제가 굳이 이렇게 추천하시고 한다면 이런 카페 프레도 샤케레토. 바로 우리가 사는 아이스 에스프레소라고 해도 되겠죠. 네. 바로 믹싱 틴에다가 베이킹해가지고 네. 사랑과 정성을 듬뿍 들여서 베이킹해서 아주 부드러운 거품을 만든 에스프레소 메뉴. 아버님들도 좀 더 강한 걸 많이 또 드시니까 네. 여기에 또 어때요? 정말 제가 유럽 갔을 때 최고의 커피는 유자향이 나는 커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유자를 첨가해서 만들어준다면 너무나 맛있는 우리 아버님들이 좋아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유자 샤크레토는 많은 매장에서 판매하진 않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제 개발한 건데 어쨌나 유자는 한 조금만 들어가면 돼요. 7mm 정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달콤한 거 여름에 체력이 많이 달리니까 또 주로 여름에 또 많이 드시고 하니까 네. 또 요즘 겨울도 아주 더운 날이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겨울에도 아이스크림 많이 드시는데 네 왜냐면 안에 방이 실내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아이스 메뉴를 만들어 드시면 네. 훨씬 더 체력도 보완되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고 특히나 어때요? 배가 부를 때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당도를 맞추기 위해서 또 설탕 시럽 10ml 정도를 다 넣어서 만들면 너무나 조화로운 유자 향이 나는 바로 에스프레소가 만들어집니다. 추석 때뿐만 아니라 이제 겨울이든 그렇죠. 언제든지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카페에 있는. 가서도 이제 주문해서 먹으면 되게 신박하고 근데 아직까지는 많은 매장에서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서히 대한민국도 학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이 샤케레토 메뉴가 조금씩 이제 번져가고 있는 추세들은 거죠. 맞아요. 카페에 가면 의외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샤크레토라는 메뉴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제가 만들면 아버님도 싫어할 거니까 네? 우리 고유리 부원장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면 더 좋아하시긴 하겠죠? 당연하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제가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해서 한번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믹싱틴에 얼음 3분의 1을 담아주세요. 네. 조금 됐나요? 이렇게 두 개 더 담으세요. 너무 적습니다. 네, 그 정도 담으시고 네. 그 다음에 설탕 시럽 10ml를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유자 여기에 스푼이 7ml 짜리니까 요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네. 열렸다. 힘이 되게 세군요. 자, 7ml 넣어주세요. 네. 네. 이렇게 한 스푼 넣으면 돼요. 네네. 계양 스푼을 쓰시면 이렇게 쉽게 담을 수 있습니다. 네,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에스프레소 두 잔을 담아주세요. 뽑아주시면 안 돼요? 아, 내가? 네. 아, 네. 저도 에스프레소 추출할 줄 압니다. 제가 우리 고유 부원장이 뽑아달라니까 해서 제가 뽑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85도로 에스프레소 두 잔 추출해 왔습니다. 네. 넣는 방법이 네. 따로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잘 부시면 됩니다. 네. 한 번에 빠르게. 자, 이제 믹싱 틴을 이쪽으로 오세요. 믹싱틴을 결합해 주세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옆에 있냐면 네. 흔들 때 내가 맞을까 봐 이렇게 피해 있는 거예요. 자, 꽉 닫았어요. 주먹으로. 네. 주먹으로 땅. 네. 이렇게 해도 안 깨집니다. 자, 열심히 30번 흔들어 주세요. 30번 너무 많나? 20번만 흔들어 주세요. 20번.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있지 않나요? 자, 빼시기 전에 항상 뒤집어서 확인을 해주시는데, 아, 지금 너무 우리 제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켰나요? 힘이 없지. 어?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거품이 보면 이런 거품은 굉장히 좀 거친 거품이에요. 그래서 먹을 때 찰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히 갖게 흔들이 됩니다. 네. 제가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거품은 좀 색깔이 틀리죠? 와, 진짜 거품 많이 생겼다. 선생님, 이거 안 열려요. 내가 힘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아, 주먹으로. 한 번만 열어주세요. 자, 제가 오늘 이 메뉴는 안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오! 열렸다. 아까. 아니, 이게 아까 정말 안 열렸는데, 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잘 열리네요. 아, 이렇게 힘 없는 척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품이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얼음은 한 두세 개만 또 넣으시면 되고, 왜냐면 얼음이 많이 들어가면 먹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품 자체가 이렇게 한 1.5cm 정도가 뜨면 아주 맛있는 유자 샤케르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